21년 우람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풀이하겠습니다. 1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극값과 양끝점들을 조사를 해야 되죠. 따라서 f 프라임 x를 먼저 찾아야겠고,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가 0 되는 답을 찾아야 돼서, 이렇게 0 또는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그리면 되고,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우리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 2,5고, 0 집어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2는 돼 있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우리는 이제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합은 3번이 정답. 다음 2번.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는 말은 어쨌든 연립방식으로 풀으니까 얘랑 얘랑 둘다 y니까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k만 남겨 넘어가 버리면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는 k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내가 목적은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이 되는 답을 빨리 찾아야 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답이 1 또는 3이죠. 그럼 최고차항 양수니까 현재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기가 1, 여기가 3,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1 집어넣으면 4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7, 27, 54, 0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k가 두 점에서 그냥 K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K가 얼마이거나 4이거나 두 점에서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K가 0이거나. 두 분의 합을 구할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K에 대해서 남기고 정리하고 이쪽 그래프만 그리면 돼. 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얘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4x3제곱 마이너스 4는 0. x제곱이 1이니까 x는 1, 근이 하나, 3차 함수의 근이 x제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4차 함수는 내려가다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3. 여기 1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번에 k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된대. 그럼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여기 는이 있어서 같다. 그럼 k의 최댓값은 4번. 그럼 4번.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그러니까 미분한 속도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0이 될 때, 그럼 얘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양수값이기 때문에 t는 1. 그럼 1초에서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위치를 구하는 식이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다음에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찾는 건데, 일단 여기가 1초에 2씩 가니까 여기를 2t라고 써야 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그림자 끝에 위치니까 이거 전체, 이거를 x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밑변하고 높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식을 써볼게. 얘가 1.7 대 3.4니까 1대 2지. 그럼 작은 삼각형의 밑변은 x-2t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밑변은 x가 되죠. 이거를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2x-4t가 x죠. 따라서 정리하면 x는 4t. 그래서 지금 이 끝에 위치는 4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를 구할 거니까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면 4. 정답은 5번이 정답. 다음 6번. 뭐 계산하는 문제라. x3제곱 마이너스 3x 쓰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 집어넣으면 8 빼기 6이니까 2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얘를 뺄 거니까 0이 정답입니다. 7번. 일단 습관처럼 x에다 1 집어넣는 거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왼쪽은 0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a가 2가 되겠죠. 그럼 나는 f2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미분한 게 f의 글자만 x자로 바뀌는 거지. 그럼 오른쪽도 미분하면 4x-4. 나는 f2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8번. 지금 이 식을 그냥 적분한 식을 위에다 써주면 된다. 이 0분의 0 곱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대문자 FT인데 거기다 X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뺄 거라고. 따라서 이거는 그럼 이제 F 프라임 1의 정의잖아. 근데 대문자에 미분한 걸 소문자니까 나는 F2를 구하란 얘기야. 그럼 여기 소문자 FX 나와 있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다음 9번. 자, 그래프를 대략 그려서 상황을 살펴봅시다. 자, 마이너스 3부터 10까지가 있고요. 얘가 7이고 1부터 15까지가 있죠. 순서대로 이제 찾아가 봅시다. 근데 10부터 15까지가 여기가 일단 15,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5까지가 10이 되려면 여기가 15니까 1부터 15까지. 얘가 그림 위에 있지만 어쨌든 이게 원래 밑에 있어야 되는 건가 봐.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10까지 7이 되려면 여기는 12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7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10이라고 여기 9에 져 있잖아. 그럼 이제 뒤쪽에 있는 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적분하면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1 집어넣으면 3분의 2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로 바뀌겠죠. 빼기니까. 그럼 얘랑 얘랑 다 더하는 거야. 그럼 3분의 2 더하기 30. 30은 3분의 90. 그래서 3분의 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그래프로 문제 푸는 거예요. 역함수는 증가함수일 때나 감소함수일 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게 fx가 5,0을 지나가고 5,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30, 30을 집어넣으면 25, 루트 25니까 30,5를 지나가요. 30,5를 지나간다고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30,5를 지나가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이렇게 우리는 x축하고의 부분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요 앞부분이야.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그림을 그릴 건데 역함수는 원함수가 5,0을 지나가기 때문에 역함수는 0,5를 지나가야 하고 원함수가 30,5를 지나가니까 역함수는 5,30을 지나가야 하는 거야. 그럼 얘도 5,30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가 30. 그럼 역함수는 여기랑 여기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인 스트레칭이 동안. 그럼 이거랑 X축이랑의 넓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 두 개를 더하란 얘긴데 지금 요 부분이 얘랑 똑같은 거 여기 가서 채워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5 곱하기 30에서 1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 일단 S1의 넓이를 구해보죠. S1은 Y는 X하고 얘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는 X 이렇게 쓰겠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 답이 0 또는 4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란 얘기야. 근데 2차 식은 0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S1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니까 64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6분의 64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여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2차 곡선과 y는 x하고 여기가 0하고 5죠. 얘는 0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거의 합이 s1 더하기 s2인데 얘도 6분의 절대값 a가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니까 5의 세제곱 125로 곱하니까 6분의 125가 돼야 돼. 그럼 이제 S2를 구할 수 있겠죠. S2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6분의 61이 됩니다. 그럼 6분의 61분의 S1, 6분의 64를 할 거니까 번분수 처리하면 1번이 정답. 다음 12번. 자, 12번은 이거 한 글자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R이 있으면 좀
R을 바꾸는 것보다 H를 바꾸는 게이 문제는 좀 편해요. 그래서 여기 H라고 하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225에서 H제곱을 뺀 거에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얘가 지금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은 여기 나누기 2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는 밑면의 넓이는 얘 제곱할 거니까 4분의 1하고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겠죠. 225 마이너스 H제곱 파이. 파이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결국 이거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얘의 최댓값을 구하라는 말은 극댓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정리, 여기 4분의 1파이 나중에 곱하기라고 하고, 여기 전개를 하면 H3제곱 더하기 225H. 미분하면 3H제곱 플러스 225가 0. 따라서 H제곱이 75. 그러니까 지금 H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0이니까 5루트 3 이렇게 되는데, 최고차항이 음수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5루트 3일 때 최댓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양수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럼 5루트 3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5루트 3을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75니까 여기가 150. 여기 이제 5루트 3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얘가 하나가 약분이 되겠네. 75. 2분의 375루트 3 파이. 그래서 5번이 정답. 13번. 13번은 일단 절대값이 있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수일 때는 y는 x제곱이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니까, 넓이는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x제곱인데, 뒤집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냥 x제곱 하는 거예요. x제곱. 답을 양수로 구해야 된다고.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dx를 계산을 먼저 할 거예요. 계산을 하면 3분의 1 x세제곱, 0부터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가 3분의 6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0부터 a까지 x제곱 dx니까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a까지. 따라서 3분의 1 a 세제곱이 되겠네. 얘가 3분의 64가 되어야 한대. 그래서 a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이게 미분하면 1이고 미분하면 s 프라임이니까 s 프라임 0을 구하는 건데, sh를 식을 써보죠. sh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부터 2 플러스 h까지 5x제곱 더하기 3dx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미분할 건데, 지금 이거 미분할 때좀 헷갈릴 때는 이거를 fx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면 돼. 그러면 일단 적분을 먼저 하면 대문자 fx인데 2 플러스 h를 집어넣고 2 마이너스 h를 집어넣고 빼는 거잖아. 따라서 S 프라임 H는 얘는 미분하면 소문자고, 속미분하면 1이니까 필요 없고, 얘는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S 프라임 0은 F2 더하기 F2가 되겠죠. 근데 FX가 이거였지. 그럼 2 집어넣으면 4, 5, 20, 23이니까 23 더하기 23, 46.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 15번 문제는 일단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으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16번. 16번은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이차함수가, 지금 얘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0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야. 꼭지점의 좌표가 2a분의 마이너스 b 할 거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지금 그림이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야. 여기가 0,0, 여기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그릴 건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얘가 미분하면 2분의 3x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 미분 계수가 3이거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3인데, 여기서 이거를, 이게 접선이 되게끔 그려야 되니까 곡선을 뭐 요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그냥 y는 3x가 돼야 돼. 여기는 기울기가 0인데, 그럼 곡선을 그린다면 얘는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증가 상태가, 아, 감소 상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가능성은 여기는 0밖에 없는 거야. 요렇게.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요렇게, 여기 직선, 여기 곡선, 여기 직선이 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넓이를 구할, 정적분 값을 구할 거야. 밑에 있으면 음수예요. 지금 요 부분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돼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거는 이제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를 적분하는 거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럼 적분을 하면, 4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0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6, 4. 그러니까 0에서 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럼 지금 이거는 삼각형이라, 그냥 삼각형, 이게 직선이니까 삼각형이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이거 y는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간 직선이라 y는 3x죠. 그럼 여기 3,9가 돼야 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9 나누기 그러니까 2분의 27. 그리고 여기 밑에는 두개 하면 마이너스 10, 아, 마이너스 7이 있죠. 여기 2분의 14니까 2분의 13.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려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하겠죠. A만 남기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는 A. 나는 이쪽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요.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 해서 답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1 또는 3.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5니까 10이고 그럼 3 집어넣으면 27, 27 사라지고 마이너스 22. 그러면 KA를 구할 거니까 A가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3점에서 만나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일 때는 3개. 2일 때도 3개. 계속 3개야. 언제까지? 9까지가 다 3개야. 그리고 10일 때가 1개고, 아, 10일 때가 2개죠. 그 다음에 10일부터는 또 다시 1이야. 이렇게. 그럼 9까지니까 얘가 27이고, 10일 때 2고, 10일부터 15까지는 15까지 하는 거죠. 얘는 다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이제 직선이 나와 있어서 직선은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직선을 그리면 y절편이 30이고 x절편이 30분의 k야. 아, k분의 30, k분의 t절편이 k분의 30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가 k분의 30이고, 여기가 30이고. 근데 이게 속도가 0이 될 때니까 속도가 0이 되는 k 값이 k분의 30이거든. 근데 그 넓, 거리가 50이, 움직인 거리가 50이란 말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50이란 얘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k분의 30을 하면 얘가 50이 돼야 된대. 그러면, 약분하면 15죠. 450분, K분의 450이 50이 되어야 되니까 K가 9라는 얘기죠. K가 9니까 우리는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저거를 이제 속도를 미분을 해야 되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K인데
K가 9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19번의 목적은 우리가 fx를 찾는 거야. F,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fx를 a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 3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x제곱 a, 플러스 8x제곱은요. 얘를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조립제법을 할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제곱. 조립제법을 2로 하면, 이렇게. 그래서 0이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a-2, a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2이거나, a가 fx죠. fx가 2이거나, 또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 a제곱이 4x제곱이니까. 따라서 fx가 2x이거나, 또는 fx가 4x,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x. 일단,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붙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fx는 요세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다른 게 fx가 될 수가 없어. 일단 그럼 그래프를 다 그려봅시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선 y는 2x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있겠고, y는 2가 이렇게 있죠. 이제 적당히 이제 고르는 거야. 여기가 2인데 교점의 좌표가 1,2죠. 이쪽은 마이너스 1,2고 이 중에서 적당히 구간별로 선을 골라야 돼. 그러면 지금 맨 왼쪽에서 보면 선을 고를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최댓값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선을 고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밑에 있는 선을 골라야 돼요. 여기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최댓값이 2가 되지. 같은 이유로 이쪽도 2보다 넓은 부분이 그리면 안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y는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선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가운데 선을 얘를 그냥 이대로 골라버리면 얘는 최소값이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그럼 최소값이 0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이 선이 아닌 나머지 선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골라야 돼. 이렇게. 검정색 모양의 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최댓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정색. 자, 그러면 F-3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2가 돼야 되고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2분의 1은 여기죠. 2분의 1,를 할 거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 그래서 더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진위 계수를 찾을 건데, 진위 계수 구하는 식이 이거래. 그러니까 a 더하기 b분의 a 값을 찾아야 된대. 근데 이제 곡선식이 이거고, 0부터 1까지를 할 거래. 0부터 1까지만 할 거래. 그럼 여기 y는 x니까 1,1이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이고 삼각형의 넓이네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A 값은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뭘할 거냐면 얘가 6, LX가 이거니까 0부터 1까지 7분의 5X 제곱, 얘랑 X, 그러니까 7분의 5X 제곱 더하기 7분의 2X랑 X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지. 넘어가면 7분의 5X 제곱 마이너스 7분의 5X라 X는 0 또는 1인데 어차피 0 또는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식은 0 갖고 할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풀어도 돼. 6분의 절대값 a가 7분의 5죠. 요거 갖고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하고 1인 상황이니까 1 세제곱해봐요. 그대로인 거야. 1 세제곱해봐요.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42분의 5가 되겠죠. 우리는 2분의 1분의 42분의 5. 번분수 처리하면 21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1번. 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니까 P의 위치는 얘를 적분하는 거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0 원점이니까. 그 다음에 Q의 위치도 같은 방법으로 적분을 하면 T세제곱 플러스 T, 0. 그럼 이걸 중점을 구해야 되니까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럼 R의 위치는
더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인데 나누기 2 이렇게. 그럼 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얘가 0이 될 때까지 위치를 구하는 거야.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움직인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움직인 거리라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t가 이거는 t제곱 그냥 t-1이니까 0 또는 1이 되겠죠.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0부터 1까지야. 그럼 요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야. 거리를 요거를 그러니까 얘가 뒤로 갔다 한 만큼 앞으로 오는 거죠. 뒤로 간 만큼. 그럼 이제 속도가 바뀌는 데가 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속도가 바뀐다는 말은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2분의 1 앞에 있으니까. 그럼 t로 묶으면 2분의 3t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0초일 때하고 3분의 2초일 때. 그럼 3분의 2초까지는 뒤로 가는 거죠. t가 3분의 2에서 속도를 바꾼다. 따라서 s3분의 1은, 3분의 2의 위치를 찾아야 돼. 3분의 2를 대입하면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4. 그럼 얘가 27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27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몇 배를 쓰는 거야? 이게 뒤로 간 만큼 앞으로 온 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쓰면 되죠. 그래서 27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논술형 2번은 지금은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일단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나식에 0을 집어넣으면 F2는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죠. 그럼 B가 되겠네. 근데 F1은 여기에 대입해서 찾을 수 있죠. 3이라고. 그럼 B가 3인 거야. 그럼 Fx 플러스 1이 XFx 더하기 AX 더하기 B야. 근데 이제 Fx 더하기 1을 범위에 따라서 X가 0부터 1까지면 여기다 3X를 집어넣을 수 있대. 이게 X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지금 여기 합성함수 자리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저분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t라고 하면, 그럼 ft는 x에다가는 t-1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t-1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도 t-1을 집어넣으니까 t의 범위에서는 얘는 1부터 2까지인 거야.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at가 있죠. 상수항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고 플러스 b, b가 3이었죠. b가 3이었으니까 얘가 6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b가 3. 자, 그럼 이제 ft를 썼는데 이게 지금 이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fx가 3x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3까지는. 1부터 2까지. 아, 0부터 1까지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다음 1부터 2까지는 이거 글자만 x자로 바꾸면 되니까 3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ax 플러스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위에다 1 집어넣은 3이랑 밑에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3 돼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좌우 미분 가능하므로, 미분 가능하니까 위에는 미분하면 3이고 밑에는 미분하면 얼마야? F'X는 얘는 6X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A인데 여기 X가 0하고 1 사이고 이쪽은 1부터 2까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밑에다 1 집어넣은 거랑 답이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찾을 수 있죠. fx는 3x제곱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게 언제야? x가 1부터 2까지야. 글자를 t자를 x자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우리는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할 거니까 그때 fx가 이거니까 이제 적분을 하면 돼.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3x 1부터 2까지. 2를 집어넣으면 8, 2를 집어넣으면 6, 플러스 6.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 앞에가 8이고 뒤에가 얘가 4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5죠. 2분의 5를 뺄 거야. 그래서 2분의 16이니까 2분의 11. 정답은 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